반갑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만약 마음을 떠나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마음을 떠나 따로 부처가 없는데 어찌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키겠는가? 이 부분을 했었습니다. 마음을 떠나 따로 부처가 없다. 근데 어떻게 부처란 견해를 따로 일으키겠는가? 미혹하게 서로 속고 속여서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 무정물 등에게 사로잡혀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서 이제 무정물은 뭐 불상 같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래요. 만약 이 말을 믿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이니 전혀 이익이 없다. 그 앞에서 이제 마음이 곧 부처다. 심즉시 불이다. 그리고 또 부처가 곧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떠나 부처가 있다고 하고 한다면 부처를 따로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분별을 해서 무언가를 보고, 듣고, 알고, 배우고, 이런 걸 둘로 나눈 다음에 내가 저것을 보고, 내가 저것을 알고, 내가 저 사실을 어떤 배우고 깨닫고 하는 이것만 익숙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워온 방식은 항상 둘로 나누어 가지고 내가 저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이 분별하는 습관에 늘 속는단 말이에요. 분별에 속고 속는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공부는 세간의 공부인데, 세간의 공부, 내가 저것을 얻거나 배우거나 보거나, 깨닫거나, 이러는 공부인데, 이 공부 딱 하나만은 이제 출세간의 공부라고 했죠. 출세간은, 즉, 세간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상 살림살이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라는 뜻이에요. 한 번도 그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거든요. 기존에 하던 방식 습관대로 공부를 했다가는 이 공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기존의 방식은 공부를 잘하려면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그걸 이해하면 됐었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걸 이제 알게 되면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가닿을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그 분별의 방식밖에 모르니까 이 공부도 이제 그 분별의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를 찾아 나선단 말이죠. 진리를 찾아 나서고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깨달음을 찾아 나선단 말이죠. 그래서 깨달음이 어디 있을까? 부처가 어디 있을까?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품을 본다는 거잖아요. 견성이 성품을 본다 이러니까 아 성품을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본다 하면은 보통 눈이 대상을 본다 이렇게밖에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세간에 있는 모든 언어, 말, 개념 이것들은 전부 다 분별을 기반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말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분별 아닌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진리는 말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 아니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이라는 분별의 용어를 가지고 무분별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간의 언어를, 세간의 도구인 언어를 가지고 출세간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왜 세간의 언어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견성,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견성이라는 건 성품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간의 언어인 견성을 놓고 보면, 아, 성품을 보는 거구나. 이렇게밖에 말로는 표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견성 아닙니다. 성품이 있어서 내가 성품을 보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자기를 보고, 성품이 성품을 보고, 하나가 하나를 보는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거기에 더 가깝죠.
보는 나와 보이는 것과 봄, 그 작용이 다 셋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간의 언어는 전부 다 분별을 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내가 성품을 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경전의 가르침이 부처님은 그렇게 많은 법문을 설했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들을 때는 부처님 법문의 낙처를 봐야지 그 말에 떨어져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말에 떨어져선 안 된다. 이게 불교에서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하는 모든 설법이 단지 언어 개념일 뿐이지 제가 말을 통해서 가리키고자 하는 말 아닌 것, 분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분별 아닌 것, 이게 뭘까 하고 이 낙처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지. 그것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한번 알고자 하는 이런 어떤 발심을 하는 것이지. 말은 다 틀렸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보고 제가 하는 설법의 오류를 지적하라고 하면 1시간 반 동안 떠드는 모든 내용을 싹다 지적해서 이건 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다 틀린 거니까. 말로서는 다 틀린 거니까. 반야심경, 뭐 경전에 나오는 모든 말이 다 틀린 말이에요. 견성 틀린 말이에요. 성품을 어떻게 봐요? 성품이 이거고 봄이 이건데. 반야바라밀, 바라밀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지혜를 가지고 건너간다. 다 틀린 말입니다. 이 언덕과 저 언덕이 따로 없어요. 건너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본래 부처란 얘긴데 나는 부처가 아니다. 이러면서 나는 중생이니까 부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분별의 구조는. 그러니까, 오케이. 나는 중생이다. 여기는 예토고 더러운 땅이고 저기는 깨끗한 땅 정토가 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바라밀다.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면 저 정토에 이른다. 피안에 이른다. 그걸 바라밀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한단 말이야. 아, 그렇지. 여기는 중생들의 탐진치 삼독에 물든 더러운 땅이지, 내가. 여기 있지.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게 맞지. 그러면 바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틀렸어요. 말은 다 틀린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또 깨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육조 스님께서 우리 지난번 공부했던 육조 단경에서 반야바라밀 그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아니다. 또 염불에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간다 이렇게 방편을 정토 삼부경 같은 데서는 썼는데 육조 스님 같은 분들은 그렇게 말로 방편으로 설한 것을 또 깨준단 말이에요. 정토 가는 거 아니다. 서방이 정토라면 여기서 저기로 서방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동방 서방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따로 갈 필요가 없다. 여기가 바로 서방이고 여기가 바로 극락 정토다. 그렇게 경전에서 한 말을 또다 깨뜨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보고서는 육조 스님은 너무 파격적이다. 혹은 육조 스님은 부처님 말씀도 틀린다고 한다. 그러면서 육조 스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원래 기존 질서에서라면 우리 헤아리는 분별심에 의한다면 육조 스님은 큰일 날 소리를 한 사람이죠. 조사 스님, 선사 스님들도 다 큰일 날 소리를 한 사람이죠. 누구더라? 운문 스님인가? 이런 선사 스님들은요, 부처는 저 똥막대기라고도 하고, 부처는 저 돼지우리에 돼지를 묶은 말뚝과도 같고, 보살 그런 건 어디 저 땅바닥에 똥과도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사 스님들이 부처를 무시하고 부처를 욕하는 거겠어요? 성철 스님께서 평생토록 중생을 속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옥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중생들은 그걸 말 그대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 실제 지금 유튜브에서 성철 스님은 지옥 갔다고 본인이 고백했다. 평생 중생을 속였다. 이게 속였죠. 뭐가 속인 거예요? 말이 다 틀린 말을 했으니까. 말로는 가 닿을 수 없어요. 근데 그뭐 때문에 말로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자비심 때문에 스스로 똥물을 끼얹으면서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본다면 틀린 말이에요. 속인 말과 똑같아요. 근데 이말 너머에 낙처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모든 법문은.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선이, 욕먹기 딱 좋죠. 선은. 아니,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분별을 하는 중생들이 보기에는, 야, 불교는 봐라. 결국에는 부처도 죽이라 그랬다. 조사도 죽이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일반인들은? 이게 출세간의 가르침이라서 그래요. 세간의 분별심 가지고는 가 닿을 수 없는 이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해요. 실제 옛날엔 그래서 이 법은 위험하다 그랬어요. 누구나. 그 법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미친놈 소리 들어요. 왜 법을 얘기하는 사람은 다 미친놈 같아요. 일반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하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선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불성이 있다는 것도 아닌데, 있지 않은 것도 아니다고 하고,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저게 무슨 법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쉽단 말이죠. 법, 부처 이런 거 따로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법, 부처를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이건 좀 근기가 있는 사람에게만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절집안에 항상 행자로 들어오면 스님께 법을 구합니다 하고 들어오면 옛날에 뭐몇 년씩 행자 하면서 스승님에 대한 믿음을 한번 본단 말이에요. 테스트해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거를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법을 공부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이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공부할 사람이냐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법을 설했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달마 스님은 이조 해가가 와서 법을 가르쳐 달라 했는데 벽만 보고 앉아 계셨잖아요. 그 나중에 눈이 오는 날 해가가 자신의 칼을 가지고 자신의 팔을 뚝 잘라서 자신이 나는 이 법을 위해서 몸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제서야 법문을 해줬단 말이죠. 이게 그만한,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공부예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쉽게 이 법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또 언제나 법문을 들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정말 큰 스님 법문 듣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정말 좋으신 분 법문을 들으려면 이걸 어떻게든 막 녹음을 하고 싶고, 그거 하나 있으면 막 10번, 20번 계속 되돌려 들으면서 이걸 듣고 싶어서 그럼 출가해야 되나? 이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뭐 너무 많은 법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막 이게 범람하다 보니까 이게 법은 범람해도 내 자세는 언제든 뭐 틀으면 들을 수 있는데 뭐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딱 앉아가 진지한 자세로 딱 듣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와서 듣는 게더 좋다는 게 직접 와서 듣는 건 자세가 일단 다르잖아요. 먼 길을 와서 여러분 앉아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가만히 듣기만 하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집에서 그렇게 못 들어요. 하다가 사람의 습관이 법문 듣다가 뭐 딴짓 돼요. 청소도 하고
심지어 TV 켜놓고서 본문도 듣다가 뭐 멀티로 막 이것저것 같이 하면서 듣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딱 내가 단 10분, 20분, 30분이라도 딱 앉아서 제대로 본문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듣거나, 그게 아니라면 아예 귀 이어폰을 꽂고 어떤 산책이나 어떤 산길이 좋아요. 아무도 없는. 눈이 도심길을 산책을 할 때는 눈에 온갖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게 자꾸 분별이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고요한 산길을 혼자 이렇게 걸으면서 그냥 이 본문에 딱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이 공부는 이제 효과를 발휘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도 막 그냥 귀한 줄 모르고 들으면 이 공부의 효과가 당연히 없겠죠. 왜냐면 이거는 마음으로 하는 공부라서. 근데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그냥 별것 아닌 법문 10번, 20번, 30번 반복해서 듣다가도 깨달을 수 있어요. 옛날 스님들은 그냥 경전 보다가도 깨닫잖아요. 그런가 하면 너무 좋은 법문이 막 수백, 언제든지 범람을 해도 내가 그냥 그렇게 간절하거나 이런 진지한 자세로 듣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언어에 불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부처거든. 이렇게 불이법이란 말이 하나란 말이 하나. 내가 법을 찾고자 할 때, 내가 법을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성품을 확인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내가 이 법을 확인해야지 하는 이 마음, 법이 뭐지 하고 법을 찾을 때, 성품이 뭐지 하고 성품을 보려고 막 여기저기를 뒤지면서 성품을 보려고 할 때, 뒤져서 딱 봐질 수 있는 그 대상이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이법이니까. 그 찾는 이 마음이 이게 자기란 말이에요. 그냥 회광반조 딱 돌이켜서 자기를 문득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찾는 동안은 계속 바깥으로 대상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것, 여러분은 부처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부처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중생인 내가 부처를 찾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떠나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마음을 떠나 따로 부처가 없는데 어찌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키겠느냐? 부처라는 견해를 어디 가서 쥐거나, 그건 견해잖아요. 내가 쥘수 있는 생각 견해잖아요. 또 마음을 떠나 부처가 있다고 한다? 그럼 도대체 어디 부처가 있겠느냐? 내가 이 마음으로, 부처가 뭘까? 깨달음이 뭘까? 성품이 뭘까? 이렇게 찾는 동안은 찾는 마음이 있고 찾을 부처가 따로 있잖아요. 그건 둘로 나뉘잖아요. 그런 동안은 부처를 볼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아요. 그러다 문득 자기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는 거 아니에요? 부처를 찾고 있는 이 마음이 부처구나, 이 마음이구나 하고 그냥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눈을 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저건가? 하고 이것저것을 막 찾아다니다가, 눈을 가지고 눈을 찾고 있다가, 눈이, 내 눈이 어딨지? 이게 내 눈인가? 아, 이거 아닌데? 이게 내 눈인가? 이게 내 눈인가? 이게 내 눈인가? 계속 눈을 찾다가, 죽었다 깨어나도 눈을 못 찾아요, 눈이. 100년 동안 눈이 눈을 찾아봤어요. 내 눈은 찾을 수 있나? 못 찾는데, 이 보는 이것을 통해서 여기 지금 눈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문득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회광반조예요. 다른 것을, 무엇을 보더라도 보는 내용은 상관없어요. 이걸 보든 저걸 보든 상관없어요. 이걸 봐도 눈이고 저걸 봐도 눈이고 똥을 봐도 눈이고 거룩한 걸 봐도 눈이란 말이에요. 이 자기가 자기 눈을 확인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다가, 아,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는 게이 마음 이거구나. 근데 미혹하게 서로 분별에 속고 속여서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린 미혹한 마음 때문에 분별에 스스로 속는단 말이에요. 둘로 나눠가지고
여기서 이거에 저거를 찾는 것, 이것만 해왔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분별이 속이는 거예요. 분별이, 분별에 속는 거예요. 왜? 우리는 평생 분별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가짜거든요. 그 꿈 같은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분별을 진짜라고 알았다 보니까 분별에 속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분별에 속고 살아왔든 거기서 놓여나면 되는 겁니다. 왜? 분별은 진짜가 아니니까. 내가 분별로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이랬어요. 그거 분별이에요. 진짜 내가 남자거나 여자인 게 아니라 분별이에요, 분별. 분별로 나는 부자야, 나는 가난해, 나는 늙었어, 나는 젊어, 나는 키가 커, 키가 작아, 난 능력 있어, 능력 없어, 나는 중생이야, 나는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분별로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별 자체가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자기 분별에 자기가 속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죠. 나는 부자야라고 여겼는데 실제 그게 실제 있단 말이죠. 부자라고 내가 분별해서 생각할 수 있거나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뭐가 도대체 부자고 뭐가 가난한 거예요? 돈이 얼마가 있어야 부자고 얼마가 있으면 가난한 거죠? 인도에서 다 주고 가는 사람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집을 짓고 살 수 있다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그게 부자인가? 뭐 수조 원 있는 사람은 수십조를 못 벌어서 가난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만든 부자라는 개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몇 억밖에 없는데 엄청 부자라고 본인이 생각하면서 풍요로움을 느끼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몇백억이 있어도 가난하다고 느끼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런 거 부자라는 것 자체가 실제 여러분이 부자를 느낄 수 있냔 말이에요. 살면서 내가 나는 부자야, 나는 가난해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다 생각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지 실제 내 인생에 부자가 경험되더냔 말이죠. 배고픔은 그냥 밥을 먹을 뿐이에요. 밥을 입에 넣고 씹고 실제 경험되는 건 뭐냐면 배가 고프다는 자각, 그리고 밥을 먹고 된장찌개를 한 입 입에 넣고 김치를 넣고 씹고 넘기고, 거기는 부자도 없고 가난도 없어요. 근데 밥과 김치를 먹, 보리밥과 꽁보리밥에 김치를 먹으면 나는 가난해, 비참해, 나는 비싼 음식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그 생각이 본인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실제 여기는 비참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인 사람이 몸에 좋은 거니까 꽁보리밥에다가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경험되는 건 부자 가난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진실은, 진짜는 그 매 순간의 어떤 알아차림, 그냥 매 순간의 경험, 살아있음. 맛있는 걸 먹고 맛없는 걸 먹는다라는 거는 분별이죠. 왜냐면 이 맛이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맛인데 뭐 홍어 이런 걸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소스라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옛날엔 좋았다 지금 싫거나 옛날엔 싫었다 지금 좋을 수도 있죠. 거기 진실이 있냔 말이에요. 거기에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도 내가 배불러 죽을 것 같을 때는 다 먹기 싫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별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진실이라고 여기면서 그걸 실제라고 여겨요. 내가 부자거나 가난한 게 실제다. 내가 능력 있다 능력 없다가 실제인가요? 누가 직장 상사가 나한테 너 그것도 못해 하고 욕을 한마디 했어요. 그럼 실제 일어나는 건 나는 능력 없음, 비참함이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지. 생각이고 분별이지. 실제로는 뭐가 경험돼요? 소리, 너 이 능력 없는 녀석아 했을 때도
그 소리 파장을 알아차릴 뿐이에요, 사실은. 이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건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소리가 나를 반드시 괴롭혀야 될까요? 예를 들어, 넌 능력도 없고, 능력 없는 녀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나를 괴롭힐 수 있을까요? 그 인연 따라 그 말이 어떻게 나오냐가 나에 따라서 내가 분별을 다르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실은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뒷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나한테 얘기한 걸 오해했어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고 엄청 막 내가 막 능력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막 비참하게 느꼈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난 한참 하루 동안 괴로웠는데 그 다음날 물어봤더니 내 얘기한 게 아니라 저 뒷사람 얘기한 거였단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그 말을 이렇게 분별하니까 그게 나에게 와서 꽂혔단 말이에요. 괴롭게. 똑같은 말인데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괴롭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괴롭지 않고 이게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상처를 줄지 말지가 결정돼요. 자기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도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것들은 다 모양이잖아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괴로워지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실하지 않은 거죠. 그런 분별은. 그 분별을 쫓아갈 게 아니라 그냥 실제 여기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그냥 들리는 이 소리 파장.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든 저 소리가 들리든 좋은 소리가 들리든 나쁜 소리가 들리든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건 소리의 내용물이잖아요. 소리의 내용물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의미부여를 하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의 내용물은 진실이 아닙니다. 내 분별해서 쫓아가는 거지. 소리의 내용물은 진실이 없어요, 거기는. 근데 이 소리가 들린다라는 이 사실, 이것만이 진짜죠.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이 자각. 이것만이 진짜예요. 그 내용물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그 소리 들림? 그게 뭐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거기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떨어져 가지고 분별이 떨어져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으면서 내 인생은 비참하다. 나는 키가 작다. 나는 얼굴이 못났다. 난 능력이 없다. 이런 온갖 자기 생각으로 만든 가상 현실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그 속에 사로잡혀서 그걸 진짜라고 여기면서 평생을 거기 노예처럼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분별에 휘둘리면서 살고 있죠. 그 분별이 속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분별에 속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럼 그 분별 이전에 헤아려 분별하기 전에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느냐? 아무것도 없는 텅빈 가운데 이렇게 인연 따라 이렇게 부딪혀 준다라는 인연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도 일어나고 모양도 일어나고 분별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데 그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죠. 그 모양은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소리처럼 이렇게 소리 들리듯이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럼 여기서 진짜는 이 소리를 좋다고 할 것이냐 싫다고 할 것이냐 그거는 분별이죠. 그럼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실은 이거죠. 이게 전부죠. 분별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공한 가운데 텅빈 가운데 이게 있다라고도 할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수 없어.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텅빈 가운데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생기고 사라질 뿐이에요. 인연생, 인연멸. 근데 아예 없다고 할 것이냐? 아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서 경험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뭐 춤추는 공이다라고도 하죠. 공인 공인데, 이게 살아있다. 분명하게 살아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있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있음, I am, 내가 있다라는 어떤 감각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분별에만 속지 않는다면 그냥 진실인데, 우리는 평생을 이 분별에 속으면서 분별로 만든, 자기 생각으로 만든 분별의 가상 현실, 의식으로 꾸며낸 만법 유식이라고 해서 만법이 전부 다 자기 의식 하나 가지고 만들어낸 세상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가 만든 그 의식이 만든 세상, 그걸 진짜라고 여기면서 거기 사로잡힌단 말이죠. 그러니 미혹하게 서로 분별에 속고 속여서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 무정물에게 사로잡혀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모양에 사로잡혀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앞에 불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무정물에 불상 등에게 사로잡혀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랬어요. 진실은 이게 부처님이에요. 첫 번째 자리에서 본다면 저분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저분을 보고 있는 지금 자기가 부처지, 바깥에 있는 저게 부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법계와 사법계, 그래요. 사법계 현실에서는 부처님 모양의 세계니까, 현실은 모양의 세계를 완전 무시할 수 없으니까 현실에서는 아 부처님하고 와서 절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딱 진실에서는 저게 어떻게 부처겠어요? 저거를 바라보는 자기가 부처지. 오히려 부처가 형상에게 절하는 거죠. 그래서 다나 천연선사는 추운 겨울에 목불을 장작을 패가지고 떼기도 했죠. 그걸 보고 후세 사람들이 다나 천연선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좋은 법문 재료로 삼죠. 왜 그럴까요? 불교를 농락한 스님인데, 부처님을 도끼질해서 죽인 스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실제 우리는 저분을 부처라고 하는 것은 그 형상을 그냥 그렇게 형상에 개념을 입혀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아, 부처님이다, 이렇게 내가 그려낸 거잖아요, 자기가. 진실은 저 모양 속에 부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정물에 사로잡혀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분별에, 미혹하게 분별에 속고 속이니까. 그래서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무정물에 속아서 자유롭지 못해요. 절에 와서 여러분 막 뛰다니면서 누워 자고 그러진 못하잖아요. 절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오늘 분별에 사로잡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분별에 덜 사로잡히는 갓난 애기들은 어때요? 애기들은 여기가 절이든 교회든 자기 집이든 상관 안 해요. 그냥 막 뛰고 논단 말이에요. 저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같은 거 옛날에 할때 보면 법당에서 아기들이 막 뛰어노는 게 그렇게 아름답고 살아있어요. 막 너무 보기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와가지고 막 교육을 시키죠. 야, 너 절에서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럼 이제 스님들이 그러지 마시라고. 아이들이 절에 와서 막 뛰어놀고 시끄럽게 하고, 그래 아이들이지. 절에 와서 거룩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걸 가르치고 나면, 오히려 더그 아이의 그 천진한 성품을 딱 찍어 누른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정물의 모양의 세계, 모양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전부 다이 모양에 사로잡혀서, 분별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어떤 좀 거룩한 것 같은 자리에 가면은 내가 왠지 거룩한 척 해야 될것 같고, 옷도 뭔가 좀딱잘 챙겨 입어야 될것 같고,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 데나 못갈것 같고, 모양에 사로잡혀서, 분별에 사로잡혀서. 스님한테는 어떻게 예의를 차려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이, 솔직히. 그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냥, 그죠? 스님이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근데 그냥 이제, 이 현상세계 사법계에서 그냥 연극하는 놀이 하는 거예요. 연극할 때는 연극인지 알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연기는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스님 놀이하고 신도님 놀이하고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는 아빠 엄마 놀이하고 회사에서는 뭐 회사 자기 맡은 바 임무인 것 같은 놀이를 하되 그러나 그걸 하는 뭐가 그걸 하냔 말이에요. 스님이고 제가자고 사장이고 직원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그건 모양이잖아요. 그 모양. 인연 따라 계속 달라지는 껍데기 옷 같은 거잖아요. 맨날 옷 다른 거 입고 나가듯이 부모 집에 왔을 땐 부모지만 나가면은 직장 사람이고 친구한테는 회사에서는 내가 거룩한 높은 사람인데 옛날 친구 만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뭐 거룩한 스님인 척하면서 이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제 고등학교 불교학생이 하던 친구들 가끔 한 번씩 전화 와요. 녀석들이 그 새벽 막 12시, 1시, 2시 때 전화 와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좀 제발 멀쩡할 때술안 먹고 좀 전화 좀 해라. 그 애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제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술만 먹으면 전화해가지고 뭐 인생 상담해 달라고. 그것도 뭐술 먹고 전화해가지고 야 땡중 잘 지냈어? 이러면서 전화가 와요. 옛날 그 친구 인연이었을 때는 그런단 말이에요.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출가하자마자 처음 부모님을 딱 만났었을 때는 출가하고 나서 딱, 아, 이게 사생의, 이 출가자는 출가자의 어떤 그 상, 출가자라는 상이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된 스님들이 스님에 대한 상이 제일 커요. 내가 스님이다 하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출가해서 부모님을 딱 만났는데, 야, 이게 막그 순간, 딱 뵙자마자 순간 이게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어디 학교를 갔다가 어디 이제 멀리 학교를 다녔으니까 학교에서 잠깐 집에 오더라도 부모님께 이제 절을 드리고 부모님한테 항상 절을 하는 게 맞는데 출가하자마자 이거 내가 절을 해야 되나? 아니 나 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스님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순식간 들더란 말이죠. 그럼 뭐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어떤 모양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분별에 갇혀가지고. 분별에 갇혀서. 그게 다 모양의 세계예요. 분별의 세계. 분별 이전에는 부모 자식이 따로 있습니까? 출제가가 따로 있습니까? 남녀가 따로 있습니까? 뭐가 나뉘어요? 둘로 나뉘지 않아요. 나뉘는 건다 분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를 진짜라고 여기니까 여기 속아가지고. 물론 현실에서는 그 분별을 적절히 그,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게 맞죠, 당연히. 세간의 삶에서는. 그런데 그러면서도 딱이 법의 지혜가 있으면 분별을 다 따라가면서도 분별을 속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분별의 연극은 다 해주면서도 근원에서는 딱 중심이 서 있단 말이죠. 분별에 속지 않는 지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현실에서 그냥 분별할 수 있는 걸다 하지만 근원에서는 딱 분별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자기중심이 딱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미혹하게 서로 분별해 속고 속여서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 무정물등에 사로잡혀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평생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분별에 속는 동안은. 분별에서 한번 깨어나 봐야지만 이 세상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 말을 믿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이니 전혀 이익이 없다. 이 말이 어찌 보면 참 위험한 말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전부 다 다나 천연 선사처럼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나 천연 선사는 아마 그 한번 보여주는 거겠죠. 또 그분의 약간 기질도 좀 그런 면이 있었고, 그냥 한번 법으로서 상을 깨기 위해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부처님을 깼을 수도 있고, 그러더라도 그렇게 한번 보여주는 거지. 우리는 그런다고 해서, 아, 무정물에 나는 속지 않겠다 하고, 절에 와서 절도 안 하고, 스님한테 답장도 안 하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죠. 다 하면서도 머무는 법 없이 하면 되죠. 모르긴 해도, 다나 천연선사가 그렇게 막 부처님을 떼기도 했을 뿐 아니라, 마조 스님에게 가서, 선방에 딱 들어가서 선방 중간에 그 성상이라고 해서 그뭐 문수보살이라든지 이렇게 보살상이 중간에 딱 있었는데 오자마자 마조 스님께 인사도 안 하고 가가지고는 그 성상 목 위에 올라앉았단 말이에요. 그 딴 스님들이 저 미친놈이 하나 있다. 저 이상한 놈이 하나 왔다. 근데 이제 마조 스님이 보고서는 허허 웃으면서 아, 이 제자가 천연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천연이라고 이름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파격 격식을 깨뜨리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여줬었거나 모습을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다른 스님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잠시 보였었거나 아니면 어쩌면 뭐 이럴까 싶지만 다나 천연 선사가 이럴 수는 있겠죠. 이 자기 성품을 확인한 지 얼마 안 돼서. 뭔가 이게 푹 익지 않아서 이게 막 그냥 내가 천하에 들어올 게 없고 막이 내가 자신 만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진짜 막 때로는 막 그냥 미쳐 날뛴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큰 스님들도 그렇게 막 그냥 자기가 깨달았다 하면서 막 미쳐 날뛸 때는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고 그냥 슥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야, 시간을 좀 두자. 나중에 보자. 나중에 가면 진짜 푹 익어가지요. 그러니까 푹 익어가면 뭐 그냥 시시비비 뭐 내가 이제 좀 안다고 해서 당신 그 틀렸어. 저 이거 틀렸다 하면서 막 이러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그냥 뭐 세간사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옳고 그른 것도 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정법 뭐 내가 아니 모르니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 인연 따라 그냥 푹 익어가면 그냥 평범한 본래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평범한 본래인이 되는 거지 꼭이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선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하고 독특하고 다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군법사로 있을 때 어떤 저 군법사 스님이 이제 20대 스님이 군법사로 딱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사관학교 법당에 이렇게 법사로 저도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기예요. 주지 법사로 딱 갔는데 사관학교 생도들이 20대 초반에 뭐 불교를 알아야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군법당에서는 이렇게 좀 자상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법회 사관학교 법회에 가가지고 주장자를 들고서는 꾹 내려치면서 이게 법이다. 알겠습니까? 오늘 법문 다 끝났다. 이걸 알겠냐? 그럼 내려갔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뭐 도인흉내를 내기 위해서 무조건 막 기인 같은 이런 행동을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않지만
이제는 자유자재로 속아주는 거예요. 내가 속지 않는 줄 뻔히 아는 자리에서 이제 현실을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같이 게임하면서. 꿈인 줄 알고 꿈을 꾼단 말이에요. 분별의 꿈 속에서 그냥 같이 꿈을 꿔주는 거예요. 그게 분별인지 명확히 아는 상태로. 그 다음을 보면요. 부처는 허물이 없으나 중생이 거꾸로 전도되어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 자심 시부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 부처는 허물이 없으나 중생이 거꾸로 전도몽상 전도되어 가지고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 부처에겐 허물이 없죠. 중생이 거꾸로 전도됐을 뿐이다. 전도라는 게 뒤집혔다는 거잖아요. 이제 거꾸로 생각한다. 뒤집혔다. 분별이 주인인 줄 알고 분별 아닌 자리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진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는 허물이 없어요. 부처는 허물이 없어요. 여러분의 부처 자리? 제가 이제 부처 자리, 뭐 마음 자리, 첫 번째 자리 이런다고 해서 그게 첫 번째 자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꼭 이게 첫 번째 자리고 자기가 첫 번째 자리지. 이 현실이 그대로 진실이에요. 이 현실이 그대로 첫 번째 자리예요. 이게 바로 그대로 첫 번째 자리에 부처지. 이거 빼고 여기서 또 다른 첫 번째 자리를 따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편의상 말로써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처로서 허물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부처를 쓰고 있어요. 부처에겐 허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림살이거든요, 부처는. 살림살이가 뭐예요? 여러분 뭐 가지고 밥 해먹고 빨래하고 뭐뭐국 끓이고 해요? 살림살이가 있어야지 그걸로 밥을 해먹고 국 끓이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살림살이는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길을 걷고 이게 전부 다 자기 마음, 자기 살림살이가 한단 말이에요. 자기 살림살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지금까지 여법하게 완벽하게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성공하는 것만 완벽한 게 아니라 실패하는 것도 완벽한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자기 분별일 뿐이지. 두 번째 자리, 분별이 떨어졌으니까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는 것뿐이지. 성공도 완전한 부처의 작용이고, 실패도 완전한 부처의 작용이에요. 사는 것만 부처가 아니라 죽는 것도 부처예요. 우리 분별에는 산다,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는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냥 완전해요. 죽는 그 순간도 완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죽을 수 없으니까. 분별이 죽는 거예요, 분별이. 분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는 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허물이 없는 부처를 100% 완전하게 매 순간 쓰고 있어요. 이 부처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가 없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내가 있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내가 있는 걸 알죠? 제가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상관없어요. 이 말을 듣는 걸 통해서, 아, 듣는 내가 여기 있구나.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잘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건 상관없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걸 통해 듣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첫 번째 자리는 확실하잖아요. 보는 걸 내가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거나 뭐 똥을 보거나 부처를 보거나 큰 상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본다는 이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대수용 이런 얘기를 해요. 히말라야 겐지지강의 모래알은 거기다 짐승이 와서 똥을 싸놔도 욕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임금의 마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막 환히 심내지도 않는다. 그럼 분별 없이 다 수용한단 말이죠. 이첫 번째 자리에서 보는 이 작용은 분별이 없잖아요. 보이는 거에 따라서 막 인상을 찡그리거나 좋아하거나 그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봄이 이 자리에서는. 그걸 통해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깨어 있음을, 자기 존재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자기 존재를 자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이첫 번째 자리에 분별 이전에 그냥 자기가 늘 확인되는, 보면서 확인되고, 이렇게 확인되고, 이렇게 확인되고, 이렇게 늘 확인되는 진정한 자기, 여기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분별한, 분별해서 그걸 자기 식대로 해석한, 그게 자기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나 하면, 여기 이렇게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우리가 호흡이라고 이름 붙인 뭔가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 아,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게 그냥 자각될 뿐이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의자에 이렇게 어떤 무게감, 압력감, 접촉된 느낌, 그런 걸 통해서 그게 그냥 자각될 뿐이죠, 지금 우리가. 그냥 여기 진짜 일어나는 건 그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들숨 날숨이 자각되고, 이렇게 앉아있음이 자각되고,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게 자각되고, 그리고 내가 여자다, 내가 남자다가 자각되진 않죠. 그거는 생각이죠. 생각을 할때 내가 여자가 되거나 내가 남자가 되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지금 여기서 진짜 경험되는 건 남자다, 여자다는 경험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자각이 있을 뿐이죠. 내가 늙었다, 나는 젊다가 경험됩니까? 사실은 몸이 조금 가벼운 느낌일 수도 있고, 몸이 조금 무거운 느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가 아픈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럼 그게 아픈 느낌일 뿐이지. 그 느낌이 자각될 뿐이지. 거기다가 내가, 아, 난 이렇게 좀 자꾸 아프니까 난 늙었어 하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도 아플 수 있거든요. 몸이 무거울 수 있거든요. 몸이 무거운 느낌을 자각하고 있는데 그게 무조건 나를 늙었다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자각되는 건 내가 늙었다니까 경험되는 게 아니죠. 남자, 여자가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첫 번째 자리에서의 경험 자체, 작용 자체. 그게 진짜 진실이잖아요. 진실로 경험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아, 여기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그게 이렇게 손을 움직이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말을 듣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거는 모양이 없단 말이야. 크기도 없고. 여기서는 이 손을 이렇게 작용하게 하지만, 저쪽에서는 저 고사님 다리를 왔다 갔다 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 고치 빌딩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 아래 개미처럼 걸어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자동차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가 이 모든 것을 작용하게 한단 말이에요. 대기 대용으로. 이 진정한 자기, 분별되기 이전에, 분별되고 해석되기 이전에, 이 진정한 자기의 본래 모습, 본래 면목,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늙지도 젊지도 않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이게 진정한 자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전도돼서, 이 진정한 자기는 허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전도돼서, 분별심으로, 전도돼서 자기 분별만 믿는 거예요. 뒤집혀진 허망한 망상, 그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부처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만약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안다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안다면, 마음 밖에 가서 부처를 찾진 않아요. 그렇다고 또이 말을 듣고는, 아, 그럼 마음 안에 부처가 있다는 얘기구나 하고, 마음은 내 안에 있겠지 하고, 마음 안으로 또 찾아요. 밖으로 찾는 거나 안으로 찾는 거나 똑같이 대상화 시켜서 둘로 나눠가지고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팎이 없다 그러죠. 내외 명철. 안팎이 따로 없어요. 이 몸을 나라고 했을 때만 이 피부 안은 나고 피부 바깥은 세상인 것처럼 분별될 뿐이지. 부처가 부처를 제도하지 못하니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지 못한다.
부처가 부처를 제도하지 못한다.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지 못한다. 부처가 부처를 제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부처가 부처를 제도할 필요가 없죠. 눈을 볼 수 없죠. 서울에 이미 도착한 사람이 서울에 도착해야 돼요? 정상에 도착한 사람이 본인 스스로 아직 정상에 도착하지 못했어라고 여기면 도착해야 될 정상이 따로 있다고 여겨요. 근데 문득 아 여기가 정상이구나라고 확인하면 그뿐인데 중생이 있어야 부처가 있어요. 중생은 인연으로. 부처만 있으면 부처에게는 부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를 제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중생이라는 분별이 있으니까 아 내가 이 괴로운 중생이구나. 아, 이 없애야 될 괴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괴로움이 없으면 여러분 그 불교의 목적은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아니라 사성제가 불교 전부라 그러잖아요. 깨달음과 아니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괴로움의 소멸이 불교의 목표예요. 괴로움이 소멸되면 그뿐이지 따로 부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열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소멸되면 그게 열반이에요. 열반이라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병 있는 사람이 병을 나으면 되죠. 병이 나면 그게 끝난 거예요. 병자가 병이 나면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건강이라는 뭔가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병이 나으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병 나은 또 다른 세계가 있는 줄 알고 찾아간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것처럼 불행하지 않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실제 불행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있거든요. 나는 지금 불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난 행복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꾸 행복을 찾아요. 돈을 더 벌면 행복하겠죠? 돈을 벌어보니 그것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또 뭐 하면 행복하겠죠? 행복을 찾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불행하지 않은 게 그냥 행복이에요. 깨달은 부처가 따로 있느냐? 괴로움 없이 살면 그게 부처예요. 분별망상 없이 살면, 분별망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살면 그게 부처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없으면,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부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나를 만들어내고 한 생각 일으켰을 때 여러분 한 생각 일으킬 때 내가 탄생해요. 그 자리에서 내가 40년 50년 60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그게 내가 아니고 여기서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건 내가 없어요. 한 생각 일으켜서 여기 한 생각 일으킬 때 여기서 내가 탄생하고 여기서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남자를 만들어내고 여자를 만들어내고 부자 가난도 여기서 만들어져요. 모든 분별이 지금 눈앞에서 목전에서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켜야 분별을 일으켜야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요. 나는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이런 분별의 생각이 일어날 뿐이죠. 여러분 꿈꿀 때 꿈속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꿈의 세계가 확 펼쳐졌잖아요. 동시에 내가 꿈속에 들어가자마자 동시에 꿈의 우주가 확 펼쳐지지 꿈을 들어가자마자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제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원시시대 구석기 신석기 막 진화해 오면서 이 세상을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수억 겁 동안 이루어지는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꿈을 꾸고 꿈 깨서 눈을 딱 뜰 때 뜨기 직전에 뭐 영화 끝나면 디엔드 해서 이렇게 막 자막 올라가고 나서 이제 끝납니다 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근데 꿈을 꾸는 동안은 어제도 있고 그저께도 있고 작년도 있고 10년 전도 있고 인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꿈 속에 있을 때는. 근데 사실은 꿈을 꾸는 그 순간 동시생이잖아요. 동시생. 나와 우주가 동시생하잖아요.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니잖아요. 꿈을 깰 때 나와 우주가 동시 멸해요. 어젯밤 꿈이 도대체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젯밤 꿈과 똑같은 꿈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분별에 의해서 잠깐 생겨났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실이 똑같아요. 그래서, 묵조선을 하는 이런 그 전통에서는 그냥 묵묵히 비춰볼 뿐. 그냥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묵묵히 비춰본다. 그냥 묵묵히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10분 앉아있으면 10분 부처다. 1시간 앉아있으면 1시간 부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것도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누면 분별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자기 성품을 확인하기 전에는 어떤 조사선, 가나선 같은 방식을 통해서 정말 꽉 막혔다가 한번 분별이 탁 깨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건이 조사선의 방식이란 말이죠. 한번 꽉 막혔다가 자기를 문득 확인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성품을 확인해야 되고 성품을 확인한 다음에는 묵조선의 방식으로 그냥 묵묵히 비춰보는 거예요. 윗바사나의 방식, 윗바사나를 억지로 수행해서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윗바사나예요, 그냥. 아, 윗바사나 그냥 봄 이것뿐이구나. 그게 그냥 저절로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절로 되는 측면이에요, 수행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성품을 한번 확인하기 전에 묵조선이나 명상이나 윗바사나를 하려고 해보세요. 엄청나게 수행과 싸워야 돼요. 내가 오늘은 5분 동안 생각이 멈췄습니다. 잘했는데 그거 어쩌라고요? 금방 나올 건데 나오면 똑같이 분별할 건데요. 아, 이번에는 내가 정말 한 10년을 노력해 가지고 1시간 동안 생각이 딱 멈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놀라운 선정삼매를 유지했습니다. 그거 어쩌라고요? 그럼 그래 가지고 그러고 계속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밥 먹으러 나와야지, 배고프면. 세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또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억지로 힘들여서 유의 조작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억지로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에 어떤 결실을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의 조작으로. 그러니까 그게 실패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진척이 잘 없어요. 명상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보세요. 명상 수행 갈고 닦는 사람들 보세요. 끝끝내 좌절하거나,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고 아직도 끝까지 버티거나, 힘들어서 한 6개월, 1년 하다가, 막 치열하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그냥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선과 윗바사나, 가나선과 뭐 묵조선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매칭이 된다면 이 추기불교 하는 분들이 선은 다 좋은데 견성 그런 게 어딨냐? 성품이 어딨냐?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럼 없으면 왜 그걸 해요? 실제 하는 게 아닌데 그걸 중간에 뭐하러 소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시부도에서 중간에 소를 찾고 소를 키우다가 나중에 소가 사라지는 왜 그걸 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윗바사나처럼 그냥 소 중간에 껴넣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법화경의 비유처럼 그 자리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짜로 윗바사나 해보세요. 생짜로 명상한다고 앉아보세요. 이게 내가 10분 생각 멈추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1시간 앉아있으면 59분 망상을 해요. 어쩌다 성공했어도 그 상태가 또 유지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생짜로 그냥 명상해가지고 그 진도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화성의 비유에서는 이끄는 자가 부처님 있는 곳까지 사람들을 막 데려가고 있는데 다들 너무 힘들어 하더라. 너무 힘들어서 저까지 못 가더란 말이에요, 다. 그래가지고 법화경에서 화성의 비유를 통해서 임시로 가짜 성을 만들어 놨다. 아주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곳에서 잠시 쉴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쉰 사람들이, 아! 이제 힘을 내 가지고 다시 갈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그래서 누구나 저 부처 자리까지 가더란 말이죠. 즉 그냥 생짜로 명상만 하라고 시키면
생각이 한번 끊어지지 못하고 생각의 특징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한번 문득 확인하지 못한 입장에서 진실을 눈뜨지 못한 입장에서 즉 여전히 생각에 속고 있고 분별에 속고 있는 입장에서라면 명상이 잘 안 먹히더란 말이에요. 힘만 들고 실제가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명상 수행 온갖 유의 조작으로 수행하는 단체 가보세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은 안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큰 도움이 되죠. 그렇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부처 자리까지 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인도에서는 이 아트만이라는 것 때문에 있을 수 없었지만 중국에서는 가능했던 이 성품이라는 것을 방편으로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성품이라는 것을 방편으로 해놓으니까 자기 성품을 한번 확인하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 세상이 무엇인지 연기법이 진짜 뭔지 공이라는 게 진짜 뭔지 공적 영지가 뭔지 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법에 대한 안목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는 뭐냐면 억지로 명상할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윗바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묵조선 하려고 막 굳이 애쓸 필요 없어요. 해도 무방하지만 그 자기 성품을 확인한 다음에는 억지로 막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심심하면 그냥 앉아서 한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앉아있으면 좋다. 그러나 막 앉아있기 위해서 바닥바닥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도노 점수라는 건 뭐냐면 애써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진짜 수행은 저절로 수행이 이루어진다니까. 육조 스님 그냥 한 십몇 년 산에 가서 지냈는데 그냥 저절로 공부가 됐단 말이에요. 많은 스님들이 스승님 밑에서 자기 성품을 확인한 다음에 그냥 거기 머물러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가끔 스님 법문 들으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는 게 수행이에요. 거기는 자기가 내가 유의조작으로 억지로 수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진짜 무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훨씬 쉽게 말해 진도가 빠르더란 말이죠. 역사 속에 그 많은 불교의 수행법들이 있잖아요. 해보니까 그러더란 말이죠. 방금 전에도 어떤 분께서 옛날엔 어떤 뭐 수도사 같은 것 쪽도 공부를 한동안 하셨다가 또 한동안 아 이 불교에 뭔가 있나 보다 해서 불교 남방 불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막 몇 년을 살면서 거기서 수행을 윗바사나를 열심히 막 그냥 오래오래 하다가 나도 답을 못 냈을 뿐 아니라 이 주변에 보니까 이거 가지고 답 낸 사람이 잘 없더라. 이게 진짜 되는 건가? 이게 아니면 빨리 포기해야지 하고 몇 년을 하다가 탁 내려놓고는 이 선을 공부를 하다가 아 내가 이 스승에 이제 이 선에서 내가 끝장을 봐야 되겠다 하고 탁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공부만이 내가 평생 내가 할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난 몇십 년간 이 수행 저 수행 다 해봤는데 명확하게 뚫리질 않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진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안다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는 않을 것이다. 부처가 부처를 제도하지 못하니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지 못한다. 부처는 부처를 하지 못하냐? 제도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제도를 해요? 제도하니 많이도 없고 부처니 아니니도 없어요. 부처긴 부처가 없어요. 부처가 되고 나면 엄청난 우리 머릿속의 착각이 여러분이 부처가 되고 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내가 막 얼굴 위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몸에 있는 병싹다 없어지고, 술, 담배 피던 습관 다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모두 막 따뜻하게 무한한 자비로움으로 대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처럼 돼요, 지금 나처럼. 지금 자기처럼. 주부가 깨달으면 주부예요. 밥 해야 돼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빨래도 해야 되고,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고. 직장인들이라면 직장 생활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내가 깨닫고 나면 술, 담배 무조건 저절로 끊어지고, 고기는 일절 입에도 안 되고, 완전 친환경적인 것만 먹고, 그래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이제 방편으로는 뭘 드세요?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 하지 마세요. 아침에 세 번 예불을 하고 부처님 전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 출가할 때는 심지어 이 승복 입는 방법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요. 양치하는 방법, 길을 걷는 방법, 옷을 입고 벗는 방법, 신도님들과 대화하는 방법, 모든 거 하나하나 시시콜콜 다 가르쳐줘요. 처음에 출가할 때 위의라 해가지고 위의를 가르쳐요. 스님으로서의 위의는 어떻게 되는지, 중물 드린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가 된 스님들, 노스님들, 이 어느 정도 연차가 된 스님들이 그런 위의를 막 억지로 얽매여서 지키고 살겠어요? 그건 처음에나 필요한 거예요, 방편으로. 나중엔 그런 거 위의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법에서는 그런 게 중요치 않은 거예요.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방편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는 제자들에게는 계율을 지키세요, 착한 일을 하고 뭐하고 다 가르치지만, 나중에 법의 자리에 가서는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렇게 제가자들 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이런 분들이 자기가 공부를 가르치려고 주변 사람들 좀 가르쳐 보려고 막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그런대요. 내 하루하루 사는 걸 뻔히 아는 주변에는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왜 안 듣냐 그랬더니, 야 씨, 네가 무슨 도인이니? 네가 뭔 도를 아냐? 맨날 고기 먹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할 거 다 하는데 네가 뭔 도를 아냐? 이런다는 거죠. 이 표면적인 기초 단계에선 그런 걸 문제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이 공부가 깊이 들어가면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뭘 먹느냐가 뭐 중요해요? 그런 거에 목맬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당연히 가볍게 지키는 건 좋은 건데, 공부하는 입장에선 지키는 건 좋은 거, 지키는 게 훨씬 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입장에서라면 그거는 이제 쭉정이 같은 거예요. 아, 이렇게 어떻게 그럴싸하게 걷고 어떤 옷을 입고 뭐를 먹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부처님 당시 뭐 고기 안 먹고 살았어요? 주는 대로 다 먹었지? 대승불교 와가지고 막 이제 막 불교가 막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때그때 맞춰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다양한 게 나온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분별 없이 주는 대로 먹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대원칙이에요. 스님들이 공양하는데 대원칙, 분별하지 말고,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분별하지 말고, 시주자 마음대로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주는 대로 먹어라 해요. 그냥 여기 고기 들어갔으니까 빼주세요, 오신 채 들어갔으니까 빼주세요, 이럴 권한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수행자에게.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분별 없이. 그러니까 분별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뭘 먹냐 가지고 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따지고, 성격이 어떠냐 해가지고 따지고, 성격, 아니, 큰 스님들 중에 급한 스님들 안 계시겠어요? 옛날 뭐 성철 스님도 막 때로는 화도 내고 그러셨다 그러죠? 조인사 스님도 때로는 급하고 막 화도 내고 하셨죠. 그거 보고 도인 아니야 이렇게 결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 법의 자리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법이 분명하냐를 따지는 거지. 그 현상적인 모습 가지고 따지는 거는 이제 기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2와 4가 부족하다. 현상에서도 부족하고 원만하고 이치적으로도 원만하면 가장 좋겠죠. 가장 좋겠죠. 현실적으로도 사람이 생긴 것도 여법하고 잘생겼고 먹는 것도 잘하고 뭐든지 뭔가 누가 봐도 다 좋으면 그걸 완벽하면 제일 좋겠죠. 나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시시콜콜 하나하나를 따지면 안 돼요. 그냥 공부만 봐야 돼요. 공부만. 딱 법만 봐야 돼요. 진짜 법이 뚜렷한 스승인데 그 제자가 스승의 어떤 특정한 한 모습을 보고서는 실망해가지고 뛰쳐나갔다. 이런 얘기들 옛날에 많잖아요. 그 나중에 그 제자가 나중에 가서 본인이 다 공부가 있고 나니까 그때 내가 어리석었다. 그거는 비본질적인 건데 그거 하나 내가 보고서 뛰쳐나갔다는 게뭐 어떤 경우는 그 스승이 화를 내는 걸 보고 뛰쳐나갔다. 어떻게 스승이 화를 낼 수가 있느냐? 또 어떤 분은 그 스승 앞에서 내가 다른 스승에 대한 이게 진짜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 했는데 조금 깨름직하게 여기더래요. 그래서 야, 이 도인이라는 사람이 질투가 많네 이러면서 뛰쳐나왔다는 거죠. 그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질투 이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옛날 선사 스님들 보세요. 인정해 주는 게 없어요. 다 깨뜨려요. 마조 스님 밑에서 공부한 스님, 또 마조 밑에 이제 뭐 위산앙산 또는 뭐 황벽임제, 이쪽에서 온 제자들, 이쪽에서 온 제자들이 서로를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이쪽에서 공부해서 온 제자들을 깨뜨리고, 또 어떤 스님이 이런 상에 대해서 딱 방편을, 아주 좋은 방편인데 이런 상 방편을 딱 설명하니까 저쪽 가서는 그것도 상이다 하고 깨뜨려버리고, 그게 그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은 인정하더라도 세우고 난 반드시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세우고 난 반드시 자기가 세운 걸 자기가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이 현상의 자기 아르마리 분별심을 가지고 출세간을 내가 머리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제가 그 얘기 들었잖아요. 저희가 어릴 처음 출가했을 20대 때, 20대 중반에 출발을 해놓으니까 분별이 많은 거예요, 분별이.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 맨날 모여 앉아가지고, 야, 도대체 은사스님께서 왜 저러셨을까? 왜 도인이라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도인이라면 화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도인이라면 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혼낼 일은 아니지 않아? 은사스님 방 청소를 하는데 나름 방 청소하는 딱 공식이 있어요. 우리 상자들끼리 내려오는 그걸 처음 배우고 나서 뭐랄까? 이게 뭐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비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맨날 모여 앉아가지고, 야, 이분이 도인이 맞냐? 도대체 왜 그러셨, 도인이라면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그게 머릿속으로 뭔가 결론이 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아, 스님께서 우리한테 욕한 것은, 혼낸 것은, 우리 업장 소매해주려고 그러는 게겠지. 그래서 머릿속에서, 아, 그래, 그런 걸 거야. 오케이, 인정. 그럼 이제 소화가 된 거예요. 아, 그거를 계속하고 살았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어리석죠. 그거 그렇게 이해했다 해봐야 자기 머릿속에서 분별해서 이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을 깨달은 사람도 현상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특히나 완전히 익어가기 전에는 자신의 과거 습 그대로 나오기 쉽단 말이에요. 많이 익고 나도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업습의 패턴, 그것들은 그대로 있어요. 자기가 다른 점은 있어요. 여러분, 자기 법의 안목이 뚜렷한 사람은 정치적 성향이 없을 것 같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저처럼 크게 정치적 성향 뭐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법의 안목이 분명한데도 아주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안목이 뚜렷한데도 진보적 성향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정치적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야, 도인이라는 사람이, 나는 보수인데 저 도인이라는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진보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은 틀렸어. 굳이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현상으로 그 얘기가 필요할 때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내 견해를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비본질적인 몇몇 가지 가지고 그걸 판단해서 내 공부를,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공부할 때는, 뭐랄까, 자기만 봐야 돼. 자기 공부만 봐야 돼.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당신의 공부만 보겠다. 근데 당신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다. 나 그냥 오직 공부만 내가 하겠다. 공부만 하고 그냥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스승이 원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참 조심스러운 게 해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이 법의 안목이 확실하다면 법만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법의 안목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법의 안목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을 가지고 도인인 척을 하고 흉내를 내고 하면서 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분별해가지고 딱 뛰쳐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현상 세계는 상관없이 법의 안목이 진짜인 거 아닌가를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이 안목이 없으면 그 사이비 같은 데 빠져가지고 몇 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속에서 허죽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좀 냉정해야 돼요, 사람이 공부할 때는. 내가 스승과의 의리 때문에 나는 떠날 수 없다? 그럼 안 돼요. 그 의리 때문에 그거 남아있는다? 그러면 안 되죠. 법을 찾아가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의리 때문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이게 한 10년, 20년, 30년 있어 보면서 사이비라든지 이런 데 있어 보다가 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닌 것 같다는 게 확실해지는데도 내가 여기서 뛰쳐나가면 지난 20년, 30년 동안 여기 몸담으면서 있었던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못 뛰쳐나가고 거기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와서 상담하는 분도 계세요. 내 인생 20년, 30년을 부정하더라도 뛰쳐나가는 게 그게 자기를 살리는 일이죠. 그 30년이 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있었더라도. 왜? 우린 누구나 다 30년, 40년 버리고 있거든요. 저는 안 그랬겠어요? 기복에서 한 20년. 열심히 갈고 닦는 유의조작의 수행에서 또한 20년. 이렇게 버리고 살아오지 않았겠어요, 사람들 다? 그게 뭐 사회비나 뭐 50번, 100번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50년이 지난 후에라도 딱 바른 안목을 가지고 과감하게 버릴 줄 안다면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왜? 깨닫는 거는 순식간이니까. 근데 여전히 내가, 마치 그 교수님들이 내가 만들어낸 학설 가지고 내가 옛날 젊을 때 주목을 받았고 그걸로 아주 돈도 벌고 그걸로 유명세를 탔어요. 근데 B라는 학설을 새로 들고 나왔는데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못 가요, 글로. 내가 이 학설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저 학설을 인정하는 순간, 여태까지 내가 쌓아왔던 명성이 다 물거품 될수 있잖아요. 그, 이거, 과감히 물거품 만드는 게 그게 진짜 학자의 정신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현상적인 학자의 길도 그렇단 말이죠. 근데 깨달음의 길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버리고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아니다 싶으면. 버리고 떠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머무는 법이 마음을 내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엔 그런 사람들이 열린 세상이다 보니까 열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 정신은 유대교인데 불교 마음 공부 명상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 나는 마음은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인데 불교 수행을 해서 깨달은 사람들 많다니까 요즘에는. 나는 종교라는 틀에 갇히기 싫다. 그러나 아, 이 공부는 질린 것 같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서양의 뭐 에카르트 톨레니 뭐 다양한 성자들도 보면 종교 없어요. 종교, 난 종교라고 불교라고 안 그래요. 불교는 이름을 그냥, 불교는 이름 굳이 안 써도 돼요. 상관없죠. 이걸 어떻게 불교에다 가둘 수 있겠어요? 그냥 진실은 에카르트 톨레가 말하는 진실, 뭐 바이런 케이티가 말하는 진실, 부처님이 말하는 진실, 노자가 말하는 진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법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물론 이게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거라면 그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예를 뭐 공자니 무슨 맹자니 이런 분들은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분별해서
자기 분별을 가지고 훌륭한 사상을 만들어내신 세간에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세간에서 훌륭하신 분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윤리 도덕을 지켜라 이렇게 뭔가 자꾸 하라고 그러잖아요. 군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분별에서의 훌륭한 스승인 거예요, 쉽게 말해. 근데 이제 제가 말한 진짜 스승이라는 거는 분별의 스승은 아무리 훌륭한 스승 100명, 1000명 있어도 분별 안에서의 스승일 뿐이에요, 그냥. 선생님 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분별의 이 마음 자리를 확인한 그 스승. 그 자리는 다를 수가 없으니까요.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종교에 가둘 수 없어요. 갇힐 수 없고. 인류의 어떤 공통의 유산이에요,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왜냐면 자기의 본질이니까. 진짜 자기를 확인하는 거니까. 요거는 아무런 선결되는 지식이 필요가 없고, 종교도 필요가 없어요. 종교 상관없어요. 있든 없든. 열린 마음이 중요해요, 열린 마음. 정말 천진한 마음으로 내가 기존의 생각, 견해를 내려놓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에만 관심을 가지는, 진실에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겠다 하는 열린 자세. 내 종교 아니니까 저 스님들 말은 다 틀릴 거야.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난 모르니까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 실제로 요즘에 목사님, 신부님들 중에도 이 법문을 듣고 깨어나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그럼 설교가 달라진다 그래요. 강론이 달라진다 그래요.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져요. 안목이. 이 법을 확인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하는 말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간을 얘기하는 사람도 뭐 훌륭하지만, 출세간에 눈을 뜨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럼에도 이게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바깥으로 부처를 둘로 나눠가지고 부처를 자꾸 찾게 되면. 그럼에도 바깥에서 부처를 찾는 것은 자기 마음이 부처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